다윗을 미워하는 사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었어요. 그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어요. 화가 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다윗은 먼 곳으로 달아나야 했어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다윗은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사람들은 싸움터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거리로 몰려나왔어요. 만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장군으로 세우고 궁전에서 살게 해 주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용감한 다윗을 무척 좋아했어요. 다윗도 요나단을 좋아하였지요. 둘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싸움터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였어요. 사울 왕이 죽인 적군은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적군은 수만이라네. 백성들이 외치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백성들이 왕인 나보다 다윗을 더 떠받들이다니. 저 녀석이 조만간 나라를 차지하겠는걸?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좋지 않게 보았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없앨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 내가 나가서 블레셋을 쳐부셔라. 그러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이겼어요. 사울은 약속한 대로 둘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지요. 하지만 다윗에 대한 사울의 미움은 날마다 커져갔어요. 마침내 사울은 마음에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 사울왕을 위해 다윗은 하프를 연주했어요. 사울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더니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깜짝 놀라 몸을 피했어요. 어느 날 요나단 왕자가 다윗에게 말했어요. 넌 멀리 떠나 있어야 할것 같아. 다윗은 남몰래 궁전을 떠나 멀리 갔어요. 다윗이 산속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사울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산속을 샅샅이 뒤졌어요. 다윗을 찾다 지친 사울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잠시 쉬었어요. 그런데 그 동굴은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었어요. 부하가 다윗에게 말했어요. 어서 사울왕을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베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왕은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궁궐로 돌아갔어요.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사울왕의 세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사울마저 화살에 맞아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사울 왕이 부하에게 말했어요. 어서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부하가 차마 왕을 죽이지 못하고 망설이자 사울은 스스로 칼을 베어 목숨을 끊었어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2.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을 어떻게 대했나요? 우울한 사울을 위해 하프를 연주해 주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를 살려주었어요. 3.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은 어떤 교훈을 주나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졌어요. 그는 왕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자살을 했어요. 하지만
자살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도 정당해야 하지요.